하지만 고석현 아주 깔끔하게 첫 경기에 승리를 이끌었어요. 네, 뭐 고석현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한 대로 경기가 정말 잘 풀렸던 것 같고, 아 확실히 그 네. 어쨌건 뭐 질런 리버가 됐건 드래곤 리버가 됐건 리버를 중심 그 유닛으로 선택한 선수는 프로토스 선수는 완전 그 리버를 어떻게 그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굉장히 그 하늘과 땅 차이가 좀 나는데 아 이거 네. 네, 참 글쎄요 어떤 서기 선수의 의도 자체가 지금 드래곤 리버 리버 아 그 드래곤의 어떤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저글링을 좀 줄여줘서 그 한타임에 치고 들어갔을 때 위력을 발휘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의도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셔틀이 공격에 처했고 이렇게 좀 고석현 선수가 긴박하게 또 병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좀 어중간해졌어. 여기서 좀 돌리면서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고석현 선수는 병력을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뭐 서기 선수가 일단 그 한 번 타이밍 잡아서 승부를 보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들고 나왔으니까 뭐 빡빡하게 자원도 쓰고 병력 한기 그 더 그렇죠 막 히드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빠르게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만 점점 그 모습도 셔틀의 속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준 가운데 전투를 했으면 훨씬 낫을 텐데 하는 아쉬움 좀 남고요 확실히. 네. 사실 리버에 꽤 많은 걸 투자를 했거든 기대를 했는데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참 이 셔틀 컨트롤에 있어서도 고석현 선수가 점사를 잘 해줘가지고 리버를 거의 이제 무력화시키다 보니까 애초에 이 준비한 서기 선수의 핵심은 사실 저 리버거든요. 네. 지금만 봐도 리버가 세 방 모두 서기수 선수가 그 리버가 바로 셔틀에서 내렸던 당시에 히드라 리스크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중앙에 있는 히드라를 향해서 강제 공격을 해준 거네요. 다시 보니까 확실히 보이는데 서기수 선수는 어쨌건 그 리버 스캐럽 대박으로 히드라들 막 한 서너 기씩 일거에 계속 떨구는 요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드래곤의 상당히 강한 저글링들을 일거에 제압을 하면서 출발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경기 이래서 서기 선수가 1패 고석현 1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경기 이제 메두사로 맵을 바꿔서 진행하게 되는데 서기도 여기서는 이제 경기 다시 원점으로 바꾼 다음에 그 노련한 경을 바탕에서 한번 3경기 뒤집어 봐야 되는데 과연 고석현 선수 그냥 계속 병력 뽑으면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선수 경기 좀 끝났습니다. 매우 매우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약간 좀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고석현 힘 괜찮은 다음에 싸우게 된 이겼으니까 다음에 싸우게 된 전석 선수에게 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쉽게 가야 돼요. 그 매치원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고석현과 석유 진행을 매두사 만약에 가능하다면 왕의 귀환까지 갑니다. 이 경기 매두사 보죠.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번 매주사고요. 먼저 서기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첫 경기 졌으니까 이번 경기 반드시 잡아야 돼요. 달의 눈물만 참으면 2대0을 이길 수 있다. 서기수의 그 말고 이 경기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석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기수 선수가 좀 고석현 선수의 저런 공격적인 성향을 좀 역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선 경기에서 자신이 어떤 그 성공을 좀 펼치려 했습니다만 고석현 선수의 어떤 성향 때문에 막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여기서 더블 엑서스를 시도를 하면서 고석현 선수의 어떤 성공을 또 잘 막아내면 서기 선수도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뭐 메두사는
한동안 전 오랜 시즌 뭐 카트리나라든지 뭐 이런 맵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렇죠. 저렇게 한번 그냥 꽉 물고 저 16강 그 진출권을 그냥 물고 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못 물었어요. 그드론이에요. 예. 네. 스포닝이 빨라요. 네, 뭐 일단은 뭐 상대 그 프로토스가 더블 엑소스로 출발한다는 걸 고석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일단 네. 견제형이고요. 근데 어쨌건 그 예전 맵들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달의 눈물 같은 맵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블 엑소스하기 훨씬 좋은 맵 아닙니까? 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건 메두사도 토스가 오히려 저그로 압도하고 있다가 따라잡혔죠. 13대 12로 저그가 프로토스 한 경기 공식전에서 앞서고 있는 데다가 서기 선수는 이 맵에서 공식전 박명수 선수에게 패한 1패를 포함해서 비공식전까지 1승 3패입니다. 저그전이. 네. 근데 고석현 선수는 모두 비공식전이지만 토스전 이전 2승이거든요. 지금. 자, 4G 짓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고석현. 그렇죠. 일단 서기 선수가 첫 정찰의 상대의 빠른 스포리프를 확인했다는 것은 다행이네요. 그 만약에 조금 더 여유를 불려서 빌드를 바꿨다고 하면 진짜 바로 초반에 쓰릴 수 있었어요. 정찰방 정확했는데 보셨군요. 네, 뭐 최대한 그 정찰 일꾼은 오래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렇죠. 예, 토케논 당연히 지어야 되고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그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일꾼 동원할 채비도 일꾼 일부는 이렇게 드래그 좀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 정도 그 부대지 정도 좀 해두고 이럴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뽑아놓은 저걸령 일단 전진시킵니다. 고석현 상대편의 초반 빌드 위치 다 알아요. 그리고 원의 처리 상태일지라도 저그가 바로까지 투자를 했는데 계속 저글링 뽑으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꾼을 오래 살려서 저글링을 더 뽑는지 드론을 뽑고 있는지 이거를 꼭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그 저글링으로 이곳 중립 건물들을 또 파괴해주면서 결국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는 이점은 프로토스가 어떤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캐논을 건설하면서 테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돈을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지역에 또 캐논을 짓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말이죠. 어느 세월에 저거 뚫는 했는데 진짜 뚫어서 작전을 한번 폈습니다. 지난주 나왔듯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저글링도 아닌 발업 저글링이 한 부대 또는 한 부대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걸 보고 프로토스가 안마당에 캐논을 안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꾼들 동원해서 막고 있는 거 얘네 일 못하는 것도 굉장히 손해고 그런데다가 여기 뒤를 뚫고 있는 것까지 보면 여기 와 파일런 짓고 거기다가 또 캐논을 또 줘야 되면 그것도 사실은 자원 압박이 제법 되는 겁니다. 네, 이미 프로 빠진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계속 요거는 부담스러워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한참 뒤에 뚫린다고 하더라도 참 일단 이런 출발에서부터 일단 저그가 기선을 제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출발에 있어서 지금 서기 선수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언더 뒤쪽 막 캐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기 뚫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번에 깨진 한 4개째 정도 깨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다 깨지기 전에는 지금도 파일런 지음은 뭐 충분히 캐논 완성되는데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마지막 거 하나 남았는데 그때 캐논이 그때 가서 겨우 딱 완성이 되더라 이러면 때려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저글링들 한 6-7개 정도만 올라와도 캐논 하나 정도는 쉽게 제압하거든요. 네, 저 건물 깨는 동안에 캐논이 그 저글링들을 제압해야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 잘 계산해야 돼요. 꽤 일찍부터 물어뜯었습니다. 여기 나오자마자 물어뜯었거든요. 네, 지금 뭐 6개인가 부수지 않았나요 지금? 아 설마 여기 지금 이거 깨면 이제 3개 남습니다. 네. 3개. 돈 쓰고 뚫리면 이건 진짜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저걸로 이렇게 미네랄을 캐버리는 게 낫습니다. 한 분의 저글링이 다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요 미네랄들이 가리고 있을 때는 자, 뒤쪽 아직 캐논 완성되지 않았고 좀 더 남았겠죠 건물이? 네, 이거 거의 다 예. 자 이번에 하면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막긴 막는데 자 이건 막는다고 하더라도 좀 아니 막는 네. 게 아니죠. 네. 예, 이거는 과연 저글링 몇 개 정도? 아, 예, 저글링 한 셋 정도 죽는 각오라고. 왜냐면 이게 이거 지금 깨도, 이게 아홉 번째죠 이게. 네, 이거 깨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 네, 저글링 뽑아놓은 걸 괜히 좀 버리면 네, 저그 입장에서 좀 아깝긴 하죠. 아 만약에 고석현 선수가 과감하게 저글링에 더 투자를 해갖고 저글링 한 두 부대 정도 됐다. 그럼 저때를 부숴도 됩니다. 아 그럼 두 부대 뽑았으면 그거 써야죠. 그때는 써야 돼요 죽더라도요 진짜 저글링에.
근데 이 정도에서 그냥 참고 작전 서운해. 아무도 저 뒤로 계속 신경 쓰게 만듭니다. 네, 어쨌건 뭐, 예, 막 건물 두드리는 저글링이 건물 두드리는 소리도, 예, 마치 뭐 타악기 소리를 방불케 하는, 좀 신나는 그런 그, 소리인데다가, 약간 그 긴박감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실컷 봤는데, 예, 양 선수의 본진에는 태크며 뭐 한참 진행됐어요, 지금. 네, 스파이어 가고 있고, 네, 첫 컷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첫 컷에서 찍어 놨고요. 아, 두 번째 컷에인가요? 지금 컷에 날아가고 있죠. 예. 그러면 제 차 상대편의 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수 언덕 뒤 조금 별문제 없이 막았어요. 네, 일단은 지금 서기 선수가 코어에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은 글쎄 일단 그 예, 커세어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미리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걸 보니까 일단 커세어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잘 모아야 되고요. 그 원 스타게이트에서 모으더라도 예, 잃지만 않고 잘만 모으면은 저그한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고석현 선수의 히드라는 별거 뭐 무서울 게 없었겠습니다만 스파이어 완성되는 정도를 갖다가 서기 선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오버로드에 너무 욕심 안 부리고 컷에서 첫 컷에서 잘 빼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깜짝 저렇게 해놓고도 히트를 한번 계속 모을 수도 있어요. 네. 추가다. 네. 손찬호 선수와 김재춘 선수의 경기 때도 나왔습니다만 어설프게 커세어를 갖다가 뭐 한두 기로 이제 뮤탈리스크 안 가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 커세어를 뭐 일곱, 여덟 기를 원스타게이트에서 꾸준히 모여줘도 이 뮤탈리스크 함부로 못 갑니다. 근데 그걸 초반에 커세어를 스콜즈에 의해서 잃게 되니까 역뮤탈이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 내가 원래 그 정해온 작전이 있었고 저그가 뭐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그 작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커세어를 딱 한 기만 뽑는 이런 투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커세어를 꾸준히 원 스타게이트에서라도 생산한다면 첫 커세어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히드라 오버는 소급이 됐고 럭커 변태하는 모습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양 선수의 분위기를 본다면 일단 서기 선수는 예, 커세어 리버를 확보하면서 견제 플레이와 동시에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커세어 리버 스타일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지금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게스 멀티를. 예, 예, 근데 지금 그 저 예, 중립 건물 저 이 피라미 건물을 가가지고 러커들이 공격하면은 이제 금방 깨고 저글링 러커를 함께 밀고 올라가면은 예, 저 원 캐논 정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 네, 캐논 사거리 바깥에서 러커들이 공격해줄 수 있고요, 충분히. 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소금 정도 됐어, 오버로드 소금 됐고요, 실어나르는. 아, 그럼 오버로드에 혹시 그 수송성 기능을 개발해놓고, 아 그건가요? 자, 그런 작전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는 서규세 커세어가 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야 돼, 크게. 글쎄, 업그레이드 수송 업그레이드까지해서 하기에는 지금 저거 역시 어떤 자원적으로. 예, 투자했다가 거기까지 투자하기에는 일단 리버가 나오기 때문에 예, 좀 너무 늦을 것 같거든요 타이밍상. 예, 굳이 예, 뭐 너무 그 무리해서 올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 그래도 저 예, 중립 건물을 갖다가 리버로 이렇게 때려주는 이런 모션만 좀 취해줘도 프로토스는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서기 선수가 현재 잘해주는 측면은 커세어를 잃지 않고 예, 모아두고 있다라는 측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저그가 어떤 체제 전환을 함부로 못 하거든요. 예, 예. 예, 저 러커도 뭘 태우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차라도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떨구기 전에 제거를 해야 돼요. 아, 한번 맞고. 예, 옵저버토리 예, 있었죠? 옵저버토리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겁니다. 지금 고석현 선수의 드랍 자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일단 일꾼부터 먼저 빼도 갖고 일꾼 피해를 예, 받지 말았어야죠. 별로 안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특히 리버가 그냥 두 군데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다음 타는 네. 정명이네요. 저렇게 흔들어주고 아 여기서 지금 로보틱스가 빨리 바쁘거든요. 빠르게 지금 이것을 서기 선수가 극복하면은 지금 저거 프로토스의 상황을 봤을 때 프로토스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타이밍을 넘겨야 네. 되거든요.
저 러커 드랍된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테크가 옵저버 나올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흔들리면 안 되죠. 전체는 못 나와요. 지금 옵저버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히드라 무조건 빼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중립권 물건 두 개밖에 안 남은 거 저글링 히드라로 두드리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아 여기다 그러네. 이제 정말 이게 뭐냐 커트요 뒤쪽 커트 뭡니까? 네. 절대로 드랍은 안 돼요. 결정적인 거는요. 고석현 선수가 확장보다는 지금 자원을 짜내서 병력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드랍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큰 데미지를 못 줬을 거예요. 이 경기는 서기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고석현 선수는 그만큼 출혈이 큰 거거든요. 이게 고지가 말아야 돼요. 네. 계속 짜내는 거. 자, 과연 리버를 화끈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리버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전투들이 없어요. 자, 리버를 순발로 이렇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빠르게 전투를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네. 이 공격에 실질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멀티 하나 날려야 됩니다. 바로 이 언덕 쪽에 멀티만 날린다면 이 공격이 통하는 거거든요. 리버가 지금 기어오고 있거든요. 네. 예, 리버가 여기 도착 못하면 못 막습니다, 이거. 시드라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드라군이 시간 끌어줘야 돼요. 리버는 자리만 잡으면 넓은 곳일 때는 이렇게까지 화상 공세를 펼치는 것만큼 여기 멀티를 밀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서기수 선수가 뒤로 살살 물러나면서 고석현 선수의 히드라들은 그리고 또 이제 게이트웨이를 막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래곤들은 굉장히 넓게 펼쳐져서 싸움을 해가지고 리버가 기어오는 시간을 지금 벌긴 벌었죠. 그리고 오버로드 쌍전면이고 리버 왔어요. 리버 왔어요. 리버 1타! 아 넥서스. 리버 왔습니다. 자 리버 모여줘. 좀 셔츠는 없어요. 리버 모여야 돼요. 리버 아 자 힘들게 귀여운 리버가 죽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건물 게이트웨이 재빨리 소환하고 그리고 드래곤들이 넥서스 쪽으로 물리면서 넓게 이렇게 호진한 그 센스가 없었으면 밀렸어요. 이건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가운데 커서의 활약이 지금 빛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거. 인구수를 보시면은 지금 더 이상 병력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석현 선수는 이게 통하려면 저 멀티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혈 큰 거고 경기 분위기는 서기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병력이 압도하려면 시간 한참 걸린다고. 그리고 골프 전투를 나오고 리버를 더 탈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조금 전에 서기수 선수가 사실 큰 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넥서스 정도는 거의 날아가는 그림 그 서로 간에 있죠. 어떤 병력의 어떤 그 역관계만 보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전투를 서기수 선수가 센스 있게 되게 잘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옮겨서 불리한 위치였어요. 그런, 그런 전투가 펼쳐졌을 때 커세어들이 쉬지 않고 활동을 해주고 정말 너무 좋았고 나름대로 고석현 선수가 어떤 그 드랍과 공세를 통해서 지금 흔들어주려고 했습니다만 서기수 선수의 지금 침착함과 동시에 러커 드랍에 의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재차 공격을 잘 막아냈고요. 지금 상태로 와서 서기 선수는 가장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서기 선수가 저 커세를 잃지 않고 있는 가운데 셔틀이 동반되면서 이제는 센터를 서기 선수가 잡고 흔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어요. 지금 서기 선수가 그 커세어로 이제 슬슬 돌아다니면서 정찰을 해봤는데 고석현 선수가 멀티 늘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스 입장에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커세어로 오버로드를 얼마나 많이 확산을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해처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저그는 병력도 얼마 없고 가난해 죽겠는데 인구수가 없어갖고 병력 생산이 안 되니까 미네랄이 남아돌아가지고 지금 그냥 그럼요. 남느니 해처리라도 진 거란 말이에요. 셔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고석현 선수 굉장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추가 확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병력에 쏟아부었는데 그걸 재미 못 봤거든요. 물론 이제 리버가 지금 자 셔틀에 탄 리버입니다. 종족이 다르다가도 유니카운트가 두 배예요. 정말 특별히 서기우 선수가 저 셔틀 리버에 대박 실수를 하지 않느라 대박 실수 나올 뻔했어요. 셔틀 그냥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자 리버가 오히려 뒤에 저거 잡아야지 이제 어이구 저 셔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합체 행사할 뻔했어요. 비명 행사 정말 무섭네요. 정규범이 실시간으로 저도 때리고 있었는데 막 눈이 때렸어요 지금.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저 셔틀을 잡아준 게 컸던 게 저 리버 세기와 드래곤 병력이면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고석현 선수가 이런 지금은 이제 리버 세기면은 지금 저글링 히드라들이 진짜 몰래 무서운데 셔틀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셔틀 없는 게 좀 큽니다. 잘만 펼쳐갖고 지금도 저글링들이 뒤쪽으로 돌아가갖고 그 강력한 리버의 데미지를 저글링 소수가 맞아주고
지금 원래 셔틀이 있는 가운데 싸웠으면 저그 병력들 순식간에 전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템까지 오버로 네. 그 걷어냈거든요. 리버가 없는 가운데 무리하게 뚫는 플레이는 서기 선수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고석현 선수에게 재차 기회를 주는 거. 지금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센터에서 시간을 보면서 하이템플러가 나와주는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현재 이 정도의 프로토스 부위는 굉장히 좋은 역할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추가 확장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네. 아 고테크 유닛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편 별거 아닙니다. 유닛카운트 50밖에 안 돼요. 본인은 네. 112인데 6시에 추가 확장을 했습니다만 자원 채취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고석현 선수가 이거 야 이렇게 오버로드 네. 오버랩 소급됐어요. 서기 선수와의 인구수 차이 보시면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그 좀 예, 지금 그래도 서기 선수가 저 커세어를 살리는 게 낫죠. 예. 근데 이쪽 비었나요? 힘 다 빠진다. 근데 이렇게 침대 더 챙겨 고석현 예. 선수 이거 이게 중첩이 되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그리고 정면 승부 또 하나 오거든요. 서기수 하면 원래 힘이에요. 저글링 드래곤. 지금부터는 서기 선수가 사실. 뭐 기술적인 거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 장기 그냥 힘으로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네, 근데 네. 지금은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네, 하이템플러 있게 싸워야죠. 개인이 저거 하이템플러 없이 이기면 다행인데 이겨도 병력 다 잃고 이기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하이템플러 추가를 했습니다. 뭐 다 끌는 네,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서기 선수가 한 방만 네, 나오면 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네, 네 거의 안정적인 네.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고석현 선수 다음 경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고석현 선수는 저 네, 멀티전 캐처리 네, 썰리고 있는 걸 막 보면서도 일단 그렇죠. 이제 서기수와 고석현 고석현 이번 경기도 언덕 뒤쪽에 무장을 쏟아부었어요. 네. 뭐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기 선수가 잘 이용했죠. 그러니까 상대 공격적인 성향을 잘 막아내니까 이런 어떤 과정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 언덕 뒤가 뚫리다 뚫려도 됐습니다만 결국은 서기 선수가 힘들었다면 그 자리에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막아냈어요. 네, 네. 그 서기 선수가 뒤쪽에서 애초부터 그 넥서스 주변 쪽에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고석현 선수가 불리한 싸움인 걸 알아차리고 다시는 들이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 서로 간의 좁은 위치에서 싸움이 딱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서기수 선수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니까 마치 공성계에 뭐 당한 예, 이런 병사들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내가 이기니까 쟤들이 도망가는구나. 예, 쫓아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 나머지 저글링 히드라 병사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게이트웨이로 딱 틀어막고 예,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넓게 포진해갖고 드래곤들이 어떤 화력을 극대화하고 하여튼 그 전투에서 서기수 선수의 센스가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짜내고 들어가는 고석현 입장에서 그럼 그래 너 나 위치 안 좋으니까 안 싸워 이럴 수도 없는 거였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공성전의 느낌이었죠. 아무래도 공성전은 수비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대가 올 걸 알고 미리 함정을 파놓고서 그런 어떤 고석현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 그 어떤 그 몰아치는 공격을 통해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미네랄 멀티머니라도 날렸어야 되는데 예, 서기 선수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